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창립 기념일 예배 때는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은 늘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복음을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전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분들과 설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교회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여지면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창립 3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소위 만나교회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또 종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쇄물들을 좀 줄여가보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왜 만나교회는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금 파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너무 길어져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예배의 깊이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이 고민한 게, 광고를 이 예배 시간에 다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유튜브를 구독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다 보고 온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광고 한두 가지만 하고 예배의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2018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유의미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저게 T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1위는, 부동의 1위는 TV입니다. 그런데 저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모바일 인터넷 87%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메신저 서비스 82%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카톡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34%지만 두 칸을 띄고 가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라디오, 종이, 신문, 잡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과 종이, 잡지들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무엇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조사를 보니까 TV라고 하는 매체는 아주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뭐냐면 모바일 분야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가 아주 급격하게 한 3년 사이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고 나머지 매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2019년은 아마 이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교인들을 포함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쩌면 모바일 메신저 유튜브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메신저 유튜브를 사용하느냐 않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약 과목이었는데요, 그 과목이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 그 과목은 일반 영화, 예를 들어 스타워즈, 루시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의 사상들을 찾아가는 설교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저에게는 25년 전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 과목을 가르쳤던 유명한 신약 교수입니다. 밥 주엣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떻게 선교했을 것인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렌탈하는 비디오 서비스 말고 개인이 비디오를 사는 그 양이 1년에 2억 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가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시대에는 비디오를 통해서 선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만나교회에도 당연히 도전이 온 거예요. 아, 이런 모바일, 유튜브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 변화의 물꼬를 트고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체들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가고 있으니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저항을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게 그려가면서 좀 하려고 우리 예배팀하고 몇 번을 맞춰보고 토요일에는 이거 하다 잘 안 돼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프로그램을 또 깔았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이 길을 좀 가보자고 하는 거죠. 김영석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죠.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인이 이 김영석 교수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대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볼티모어로 가다 보니까 워싱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었는데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 커다란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백악관도 보이고 국방성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를 보니까 거기는 좀 작은 도시인데 혹시 우리 교회가 보이나 봤더니 교회가 안 보이고 그때 보였던 것은 대학병원, 백화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큰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비행기 위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 커다랗게 보이는 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백악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병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복음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생각했던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들을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들 스스로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봐도 이 변질된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증거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대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높은 뜻 덕소교회 교회를 개척했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책을 보았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특별한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옮겨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몇 년 전 우리 인구 센서스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피부로 느끼는 거 교회 교인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인구 센서스의 종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체감하기에 교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늘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우리들이 잘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능력을 어느 날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건물인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2011년, 지금부터 한 8년쯤 됐네요. 3월 11일 후쿠시마에 우리가 잘 아는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전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도쿄 전력에서 그것을 정리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회사들에게 이렇게 경쟁을 붙였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신청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소위 원전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쿠라들이 만든 그 용역회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야쿠자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원전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목숨을 걸고 가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거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쿠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은 야쿠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인 야쿠자로서의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춰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야쿠자가 하는 일은 야쿠자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걷고 함께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만일 만나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감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본질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고 진짜 흥미로웠던 건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가 만났던 간디와의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시성 타고르와의 이야기,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석학들과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 책이 흥미롭습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가요, 거기에서 인도에서 보았던 사실이 있는데, 간디가 힌두교인이기는 한데 그의 가르침 속에 보면 공간복음, 예수님의 사역이 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간디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선교의 대상인 객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베드로서 기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본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15년 전만 해도 저는 소위 한국교회 얼리버드라고 해서 막 신문 인터뷰 나고 최초로 트윗을 사용한 사람, 뭐 페이스북 팔로워가 몇 명이 막 이런 걸로 신문에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변화를 내가 읽지 못한다면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대식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분이 우리에게 수요일날 리더 교육에 와서 했던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목사의 역할은 교인과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할 때에 교인들이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딴지를 거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잘 생각하고 기도 부탁을 하셔라. 아마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록 딴지를 걸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기도 부탁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 그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늘 이런 줄다리와 같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변화가 된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맞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BTD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한 번은 팀멤버로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봉사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편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의 기준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조금 더 과격하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에게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인 거야. 38주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흥분했죠. 지금 감다운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이 변질되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 38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적당히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요리할 때도 적당히 넣어 뭐 이런 말 하죠. 이렇게 남녀를 보면 야, 적당히 맞는 사람 찾아서 뭐 결혼해 뭐 이런 말도 하죠. 적당히,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도나 이치에 꼭 맞다, 이런 의미로, 사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런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히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적당한 이치에 맞는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당히 변질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서부터 있는 거예요. 왜? 제 마음에 그런 유혹이 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물론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앞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민은 2000년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섭게 비판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별로 비판받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이단의 문제도 없었고 뭐 다른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할 때 보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도시의 북쪽, 북서쪽으로 11km쯤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온천 지역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아, 저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 온천들이 있었어요. 저도 저기에 발도 담그고 있었는데, 저 물들이 11km를 쭉 내려와서 라오디게아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토로스 산맥에서부터, 저거는 이제 골로세 지역에 있는 남쪽으로 16km 되는 지역에 저 산에서부터, 저 눈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저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품성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려.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적용해 봅시다. 미국 플러신 학교의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교인들 중에 10% 정도는 아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10%가 있답니다. 80%는요 살짝 잠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10%는 깊이 잠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 10%의 열심인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살짝 잠든 사람들을 깨워서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10%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깨면 화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놔두고 이 80%를 깨우는 일이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나 미지근한 사람 80%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변화에 대한, 변하는 교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 앞에 뜨뜨미지근한 사람들 80%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느냐. 저는 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부조리와 공의롭지 못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상훈 교수라고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러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Go and show, 우리들이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만나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들, 와서 보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들, 우리 소망부 장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억세스하기 좋은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들, 이것은 단순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청년 세대들, 이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out of date, 이 시대로부터 뒤처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의 복음은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사무실들을 싹 바꿨어요. 소위 말하는 share office, 공유 사무실로 바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기 모여서 함께 일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 숫자보다 의자가 적습니다. 아무나 먼저 오는 대로 자기 노트북 가져와서 일을 하고, 갈 때 또 가져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직적 조직에서부터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그렇게 권위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들과 똑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 사무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목사들이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그래서 문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쓰던 사무실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딱 조만한 사무실에서 저기 목양신 문을 열어놓고 교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교회가, 이것은 변화가 본질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에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같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현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현철 목사가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참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참 잘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되는 교회는 저질이 된다. That's right.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된 교회는 저질이 돼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 변화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지 않는 교회들은 변질되고요, 변질되면 저질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샌드위치라고 들어봐요? 샌드위치 네. 아시죠? 네, 샌드위치 있어, 빵 안에. 근데 우리들이 샌드위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햄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뭐 이렇게 붙이죠. 그러죠? 네.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빵인데요, 그 안에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요, 에그를 넣으면 에그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넣으면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 변화되는 교회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타락은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암흑기인데요, 사실은 그 암흑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황권이 커졌고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성당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돈이 모자라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곳저곳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지순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성물들을 만들어서, 이거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못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하게 만들었어요. 박양규 목사가 쓴 중세시대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 성물을 선전하면서 순례자들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성물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발명한 것일까? 그러면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움베르트 에코의 말을 인용합니다. 상자 속에 든 성물을 보고 너무 기죽지 말아라. 나는 다른 교회나 수도원에서도 거룩한 십자가 조각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진짜라면 우리 주님은 널빤지 두 개에 걸쳐 만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널찍한 숲 속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내가 어느 해 쾰렌 성당에서 세례요한의 두개골을 보았는데 기가 막혀서 12살 먹은 아이의 두개골이더구나. 중세시대는 영혼의 보속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관면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틴 루터가 복음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들이 영어로 각 나라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만나교회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버려진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